오늘은 다음 주가 면접이라면 그 여섯 번째 이야기, 회사의 보스의 대변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 제 강의할 때 드렸던 말 기억나십니까? 승자의 언어를 써라 라는 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까지는 이제 아셨으니까, 다음 주가 면접이라면 이제는 무슨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어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질문을 하면 본인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어필하려고 해요. 말하자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 들어가면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등의.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먼저 이 사람을 어떠어떠하게 쓰겠다라는 분명히 어떤 의지가 뭐 있을 텐데, 취준생이라든지 면접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결정해버리는 그런 어떤 면접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시고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세상은 여러분들의 뭐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그게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저런 생각하라고 언제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빛나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라. 하지만 면접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어떤 것을,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매우 세일즈 같은 상황입니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면접이라는 것이 원래 알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임팩트 있는 시간을 두고 셀렉팅을 하는 그런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또 나는 무엇을 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기 위주에서 나를 홍보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임프레시브한, 본인단에는 그런 임프레시브한 느낌을 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면접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보스의 대변인이 되라는 것은 뭐냐면 보스의 입장, 말하자면 if I'm boss, 내가 보스라면 어떻게 지금 상황에 나를 볼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면접에 들어가신 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누구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상황에서 자기를 소명하려고 해요. 소명하지 말고 보스라면 어떻게 나를 생각할 것인가, 내가 보스라면 나를 뽑아서, 나를 뽑으려고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한번 먼저 하신다면은 상당히 다른 면접자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스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스라면이라는 마인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가면 좋을까요? 이런 거죠. 내가 사장이라면은 나를 뽑아다가 어디다 쓸까? 또는 내가 회사라면 나를 뽑아다가 어디다 쓰고 싶어 할까? 그럼 이제 좀 사고가 또 앞서 나가게 되겠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만약에 미리 안다면,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보스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또는 그 기업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실전적인 사람이라고, 본부장이 늘 얘기하는 실전형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기업도 결국은 개개인하고 똑같이 자신한테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자 인력을 뽑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을 내기 위한 어떤 형태든 간에 미래 이익이든 이익을 내기 위한 단체입니다. 수치가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죠. 근데 면접자들 보면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익은 회사가 알아서 가져가겠지. 수치 타산은 회사가 알아서 맞추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일을 시키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합니다. 예. 면접을 보면서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습니다. 왜?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미리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내가 회사라면, 내가 보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마저도 하지 않고 오직 본인 위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내가 회사의 보스라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쓸까?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주 냉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순간부터 최고 인재예요. 왜? 제가 하나의 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장도, 어떤 회사도 자신이 채용하려고 하는 인재가 최고 인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셨죠? 그 얘기.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부하직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코를 가지고 내 코가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고 해서 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귀가 냄새를 잘못 맡는다고 해서 욕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죠? 어떠한 것도 그 효용에 맞게 쓰면 귀는 소리를 듣는 데 쓰고 코는 냄새를 맡는 데 쓰면 가장 적절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어떤 용도, 어떤 위치, 어떤 업무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인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사 입장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해보신 적도 없잖아요. 문제는 회사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할까라는 것에만 좀더 접근해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경쟁자들보다 상당히 앞서 나간다라는 것을 제가 무조건 보증해 드리겠습니다.